자, 블라스터매드 파이널 모의고사 5회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누차 강조하지만 한 회가 지나갈 때마다 10%씩 내가 진화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돼. 불안할 수 있어. 누구나 불안할 수 있는데 불안해한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수능 직전 날까지 계속 강조하죠. 직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올린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달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문제 풀때 마찬가지. 그러니까 풀 때마다 계속 다른 느낌이 아니라 같은 유형이면 같은 방식대로 풀어나간다는 생각을 계속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2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하미추론 문제 풀때 항상 그렇잖아. 강의 보면 알겠지만 요 밑줄 거진 부분 먼저 읽자고요. 됐습니까? 왜요?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요 밑줄에 대한 근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힌트가. 그걸 찾아보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가볼게. 그것이 발생을 할때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것은 앞부분에서 얘 대명사니까 앞부분에서 한 말을 갖다가 써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앞부분에서 잘 찾아봐야겠다. 요 윗문장이 되겠지. 됐습니까? 아무튼 그것이 발생할 때 허락하는 대신에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을 허락하는 대신에 플레이조차도 심지어 플레이조차도 뭐 연극인지 놀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플레이가 아이런 케이지, 철제 케이지, 뭐 새장 같은 거가 되겠지. 철제 새장의 부분이 된대.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했으니까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결국에 소재는 요 플레이라고 하는 요거 같은데 됐습니까? 요것이 발생할 때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요 철제 케이지가 된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철제 케이지를 이렇게 파란 줄로 그었을 때 요게 뭐랑 다른 거냐면 여러분들 빨간색이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군. Free flow of consciousness. 요거랑 좀 반대말이겠다. 왜냐면 여기서 instead of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줄을 읽을 때 조금 우리가 입체적으로 글을 봐야 된다고. 한 글자 한 글자 해석하는 걸 넘어서 최대한 근거가 있으면 이런 거 잡아주고 소재가 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허락하는 대신에 얘가 이게 된다 했으니까 두 개가 반대 내용 이겠구나까지 잡으면 굉장히 훌륭한 거지. 됐습니까? 요 연습을 문제를 풀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알겠어? 그래야 수능장 가서도 연습처럼 나올 거 아니니. 그쵸? 자, 그러면 가보자. 플레이라는 것이 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소재니까. 플레이가 종종 무시받는데 뭘로? 무언가로 무시받는데 누구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아, 플레이라는 게 놀이구나. 놀이라는 것은 종종 아이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무시받는데. 왜냐면 이것은 플레이라는 것은 다루지 않기 때문이지. 중요한 생존 과정을 다루진 않으니까. 그치. 노는 것이 뭐 생존과 관련이 없잖아. 그치.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이 쓸모없기 때문이야. 그러나 여기서 흐름이 한번 바뀐단 말이야. 어허. 그러면 여기서 잘 집중. 이것은 플레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앞문장이네. 앞에 있던 이런 내용은 엄청난 오해야. 잘못된 거야. 그럼 플레이의 인식을 지금 바꿔주네. 플레이라는 게 중요하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대. 그 앞에서는 쓸모가 없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쓸모가 없으니까 중요하대.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플레이라는 게 허락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행동하도록 뭐 때문이 아니라 뭔가 필요나 어떤 편의에 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닌 상태에서 플레이를 허락하기 때문에, 액트를 허락하기 때문에 얘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러나, 그러니까 봐봐. 필요나 편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뭐 하기 위해서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야. 우리의 존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봐봐. 정리해보자. 플레이라는 게, 그러니까 버트 이하의 흐름만 보면은 요게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한다고 돼요. 됐습니까? 자신을 표현한다고. 됐어? 계속 가볼게. The problem, however, 그러나 문제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꺾이지. 문제가 starts again, 다시 시작이 된대. 뭐할 때? Play가 becomes a profession, 직업이 되면 다시 한번 문제가 나온대. 그러니까 글의 구조가 되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게 모든 외부적 보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무, 직무 같은 걸 가지고 있대. 그치? 이게 직업이 되면은 돈도 받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 아니야. That this entails, 이 직업이 수반하는 어떤 보상 같은 거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뮤지션스 예를 들어서 음악가인데 playing for leading symphony 어떤 주요한 심포니를 심포니에서 연주하는 음악가 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음악가들 운동선수들인데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받고 플레이하는 선수들 엘리트 팀에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느끼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들이 플레이하고 있다고 그들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플레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축구가 좋아서 축구 선수가 됐어 축구할 때 너무 즐거운데 선수가 돼서 뭔가 돈을 받고 인지도를 얻으니까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해 축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단을 위해서 구단 주를 위해서 축구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흐름을 잡아봐 이 버트가 나온 다음에 버트가 딱 나오면서 플레이가 뭐가 되는 순간 이게 직업이 되는 순간 위에 있던 내용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한다는 내용이 더 이상 아닌 거죠. 됐습니까? 오히려 타인을 위한 거야. 타인을 위한 거. 내가 나를 위해 축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단주 돈 벌어주려고 축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계속 가볼까? 대신에 오히려 그들은 느끼기 시작한대.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그들의 스킬이 being used, 사용되고 있다고.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를 위해? 그 다른 사람들,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느낌이 와, 그러면은. When that happens,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that을 체크했었는데 이 that이 가지는 의미가 뭐겠니? that이 가지는 의미가. 그러면 that은 나를 위해서 플레이하는 거야? 아니면 이 플레이가 직업이 돼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거야?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거죠. 됐습니까? 이것이 발생을 할 때 뭐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을 허락하기보다는 즉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플레이가 아이런 케이지 뭔가 갇혀있는 철제 케이지의 일부가 된대 그러면은 요게 지금 빨간색 줄이었으면 요게 지금 빨간색 줄이었으면 파란색 줄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되면 돼? 얘가 되면 되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것 됐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타인을 위한 것 이 정도가 답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됐습니까? 처음에 읽을 때 요 밑줄 거진 부분을 잘 봐야 돼. 밑줄 거진 부분을 잘 본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힌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힌트가 있으면 잡으려고 해야 돼. 이 대세 의미가 뭘까? 그리고 해석상 보니까 이게 되는 대신에 얘가 된다 했으니까 두 개가 반대 내용이구나. 요거를 그냥 해석만 딱딱딱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게 보이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뭔가 포인트를 잡고 풀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답을 한번 가봅시다. 1번. Secret, 비밀스러운 어떤 신원 같은 거래. 숨겨진 건데 이 철제 마스크 뒤에 숨겨진 어떤 뭐 비밀스러운 신원? 뭔 개소리야. 안녕. 2번. 지루한 일상인데 그 일상 속에서 자유가 완전히 없어진 거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모야 X야? 자유가 지금 완전히 없다라고 하잖아 그 지루한 일상 된다고 하죠 나쁘진 않아 보여 왜냐면 자유가 지금 박탈된 상태니까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나쁘지 않죠 3번 일인데 삶 그 자체를 위한 일이야 삶 그 자체를 위한 일이 무슨 말이야? 뭐가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노동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아니죠 이거는 남을 위해 하는 거니까 일 자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치? 봐봐 타인을 위한 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데 그럼 그 일 자체 삶 그 자체에 대한 일 오히려 즐거운 게 아니니까 이거 이상한 말이죠 이해되세요? 4번 원천인데 짜증의 원천 짜증이 나온 적이 일단 없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참을성을 잃게 만드는 그 짜증의 원천 뭔 소리야 짜증 나온 적 없어 그러니까 1번과 3번과 4번은 그나마 지울만 하거든 괜찮거든 5번이 좀 헷갈릴걸 worldly 하면 세속적인 뭐 세계의 세속적인 성공인데 측정된 거야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 측정된 거야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뭔가 타인을 위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측정된다 나쁘지 않거든 그런데 성공이라는 게 성공이라 볼만한 게 있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됐어 성공이야?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성공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잖아 물론 앞에서 몇백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이게 성공에 대한 포커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직업을 가진다라는 표현 자체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조금 비약이다 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글을 볼 때 처음에 처음부터 읽지를 말고 뭐부터? 빈칸이 들어간, 밑줄이 들어간 그 부분에서 최대한 힌트를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란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에 너네들이 처음 읽을 때 어떤 느낌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읽다 보니까 대뚜 보이고 그 다음에 빈칸, 밑줄, 빈칸이라냐? 밑줄이랑 반대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Instead of로 인해서요. 됐습니까? 이런 걸 잡고 글을 보는 것과 그냥 처음부터 딥다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어법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무슨 말 할 것 같아? 해석하라고요. 구조 분석하라고. 최소한 구조 분석까지는 하라고. 알겠어? 가보자.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걸? 그러니까 어법 포인트라는 게 다 그게 그거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구나. 이 느낌이 들 수 있어. 알겠니? 다 그게 그거 아니야. PP고 부사고 그거 아닙니까? 가보자.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조사했대. 휴식을 조사했대.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얘를 동사, 어차피 동사 형태가 아니구나. 동사가 아니라 지금 PP인데 항상 이렇게 PP가 나오면 뭐랑 구분해야 돼? ING랑 구분해야 돼, 여러분들. 잘 봐봐. 보시면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ING를 고를래 아니면 동사 ED에 PP를 고를래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분사가 꾸며주는 형태란 말이야. 맞죠? 그랬을 때 요 ING의 해석은 뭐뭐 하는 이라는 능동의 느낌이고 PP는 뭐뭐 된 혹은 뭐뭐 진 이런 수동의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해석할 때 보면은 형용사와 명사 관계를 보면 좀 헷갈릴 때가 많아. 다시 얘가 지금 뭐뭐 하는 뭐뭐 된이니까 형용사 아니야.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느낌이면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 명사를 갖다가 마치 주어처럼 여기 있는 분사를 갖다가 동사처럼 해석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 명사가 하는 건지 명사가 되는 건지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봐봐. 지금은 브레이크라는 휴식이야. 브레이크 됐어? 그 다음에 뒤에 테이킹인지 테이큰인지를 골라봐봐. 그러면 휴식이 뭔가를 취하겠니? 아니면 휴식이 사람들에 의해 취해지겠니? 휴식이 취하는 거야? 휴식이 취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거니까 휴식 입장에선 취해지는 게 맞겠지. 휴식이 뭘 취해? 손이 있어? 발이 있어? 그러니까 taken이라는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괜찮아 보인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 강사들에 의해서 취해지는 휴식이지. 좀 쉽게 말하면 강사들이 취하는 휴식이죠. 얘 입장에서는 테이크가 테이킹이고 얘 입장에서는 테이크가 테이큰이 돼야죠. 됐어? 두 번째 가겠습니다. 어디부터냐? 여기부터네. 각각인데 요 강사들 각각은 갖고 다니는데 팜 사이즈, 팜이 손바닥이니까 손바닥 크기만한 퍼스널 컴퓨터를 갖고 다닌대. 그리고 was니까 동사 두 개 나오는 거야. 동사 하나, 그 다음에 동사 둘. was beeped다면 삐 소리가 난다 이 뜻이야. 그러면은 여기까지에서 문장이 끝난 느낌이 들어? 안 끝난 느낌 들어? 끝났죠. 왜냐면 강사들 각각, 강사들 모두가 손바닥만한 컴퓨터 들고 다녀. 그리고 그 뭐야 팜 사이즈 퍼스널 컴퓨터가 삐 울린대. 됐습니까? 삐 울림을 받는데 그러면 문장이 의미상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잘 보세요. 주어 동사 형태에서 어쩌다가 문장이 끝났어. 의미를 보니까 끝났네. 그러면 뒤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부사밖에 없잖아. 혹은 전명구. 그러니까 여기서 2번 앞에서 문장의 의미가 끝났다라고 느끼는 순간 뒤에 나오는 랜덤이 무작위하게 울린다. 괜찮네. Throughout the day, 그날 동안에, 그날 내내 이렇게 의미까지 확인을 해주는 순간 아, 문장 끝나고 뒤에 ly 붙었으니까 무작위하게 이렇게 문장이 깔끔하게 부사로 이어지는구나. 됐죠? 3번 가겠습니다. 봐봐. 요것도 물론 구조상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괜찮거든. 봐보세요. 연구자들이 비디오 녹화했다 이 뜻입니다. 강사들인데 강사들이 수행하는 거니까 ing 꾸며주지. 수행하는 강사들, 뭘 수행하냐면 그들의 직업,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강사들의 평가했대. 아, 그 비디오 테이프 녹화했대.
그리고서 laters가 평가자가 되겠지. 평가자가 judged 평가했다가 되겠네. 뭐를 평가했냐면 어떤 정도를 평가했대. 됐어? 그러면은 아하 관계대명사라는 위치 앞에서 명사가 이렇게 주어지고 관계사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앞에 꾸며준단 말이야. Understand?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니까 뒤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뒤에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잖아. 그쵸? 볼까? Instructors, 강사들이 appear energetic. appear 뒤에 형용사니까 형용사 보어 이형 되네. energetic 해 보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열정적 이게 보이고 뭔가 alert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고 sincere 진실한 것처럼 보인다. 어때?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그럼 최소한 여기서 위치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고요. 됐습니까? 답은 3번 되겠네. 왜?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면서. 그러면 완벽하게 해주려면 이 width, 이 extent가 정도니까 이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전치사인 to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to which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 형태로 써야 뒤에 문장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명사가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계대명사 후정도로 휘치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뒤에 문장에 주어가 빠져 있었을 땐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나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을 때는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어쨌든 간에 뒤에 문장의 형태가 불완전한 형태가 나와요. 불완전한 형태. 불. 됐어? 그런데 명사 다음에 똑같이 나오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순간 뒤에 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 완전해줘야 돼요. 왜냐면 봐봐. 여기는 완전이라고 쓸게. 왜냐면 원래 지금 요 세 번째 거 봐봐. 세 번째 거 문장에서 이 문장이 불완전한 이유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 아니야. 그런데 얘를 갖다가 앞으로 보내준 게 이 형태야. 됐어? 그러면은 불완전한 원인을 갖고 있던 전치사가 그냥 앞으로 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다시 목적어 나올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자체로 완전해지겠지. 그게 지금 이 문장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꼴을 갖고 있는 문장은 뒤에 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I like 서울이라고 해볼게. Which I live in이야.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을 좋아한다지. 그러면 여기서 이 which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이유가 in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요거를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붙여주고 in을 붙여주고 in it라고 쓰면은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뀐 거 아니야. 그리고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는 지금 주어에 live가 자동사, 일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 나올 필요 없잖아. 그러면 이 자체로 완전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에 관계사 뒤에 완전한 문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거고 완벽하게 맞춰주려면 앞에 to 정도의 의미를 붙여서 to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로 바꾸면 된다. 됐어? 좀 지어보자. 오. 4번 가보자. 이거 3회차랑 똑같은 문제인데 보세요. 해볼까? 결과가 보여준대. 대절 목적어. Taking breaks, 휴식을 취하는 건데 대절의 주어가 얘란 말이야. Taking breaks, 휴식을 취하는 것. 뒤에 보니까 동사가 여기 있어. 그러면 characterized부터 respite까지가 꾸며주는 걸 거 아니니? 됐습니까? 근데 여기 복수인데 왜 단수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 Taking breaks가 하나의 주어야. 휴식을 취하는 것. 동명사는 단수니까. 이게 관련이 있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더 높은 레이팅, 등급과 관련이 있대. 긍정적인 감정적 표시, 감정적인 나타냄의 등급과 관련이 있대. 아무튼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대절 뒤에 지금 문장 나와 있다는 거 됐습니까? 반면에 봐봐, 4번도
where as라는 것은 이게 접속사 아니에요. 접속사. 접속사. 반면이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이 친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접속사의 인지상정 아니야. 그러면 뒤에 봐봐. taking breaks에 또 주어지. 그 다음에 characterize 똑같은 문장이거든. 묶어줘. chores네. 이게 묶어. 그 다음 동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where as라는 게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온 게 괜찮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이었다가 다시 한번 where as라는 접속사 성분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주어 동사를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가보자. 마지막 문장인데 In addition, 게다가 강사들은 보고했다. 더욱더 긍정적인 감정을 뭐 할 때? Taking respite breaks, 어떤 휴식을 취할 때 더욱더 뭐 한숨 돌리기 휴식을 취할 때 긍정적인 감정을 보여줬대. 보고했대. 그러나 또 reported 나오거든. 뒤에 보니까 앞에 있는 문장 형식이랑 되게 비슷해. 그럼 동사? 목적어겠지. 그 다음에 뒤에 분사구문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동사가 또 나올 수 있을까를 의심해 봤을 때 앞에 but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동사, 보고했다, 부정적인 감정을 초월 브레이스, 일하는 휴식을 취할 때 의미까지 뭐 동사 흐름 괜찮으니까 5번도 맞는 보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되시죠? 잠깐만 칠판 지우고 30번 들어갈게. 자, 이어서 30번 어휘추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3강 때 내가 말했지만 3회차 때 말했지만 어휘추론은 전반적인 주제보다는 보기의 구성이 일단 중요한데 보기의 구성이 하나가 굿이면 나머지 하나는 배드일 거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의 뜻만 안다고 하면은 나머지 뜻은 그의 반대말일 거다. 그러니까 뭐가 더 맞냐가 아니라 이게 맞냐 아니면 이게 맞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A냐 B가 A냐 B냐 이게 아니라 A냐 not A냐 이런 뜻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장 간의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다시 한번 글 전체의 의미도 중요하겠지. 그런데 그것보다 이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장 자체의 해석과 문장 문장 간의 유기성이 훨씬 중요해. 알겠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요 보기가 들어간 문장 혹은 그 앞뒤 문장을 이해했으면 그 해당 문장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가보자. 문제는 어렵지가 않았어. 이거는 봐봐. 런칭하는 거, 새로운, 성공적인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게 항상 어려웠대. 됐어? 그런데 증거가 보여주기를 최근 몇 년 동안에,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이것은 더욱더 챌린징이 힘든이지. 힘들어졌다. 혹은 플렉서블이 그건 뭐야? 힘들지 않은 거지. 쉬워졌다. 이게 되겠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워졌는지 더 쉬워졌는지를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볼게. flexible 원래 유연한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authoritative, 권위적인 1991년도의 survey가 누가 한 거냐면 요 친구들이 한 거래. 보여주기를 단지 한 개, 열한 개의 되게 진지하게 새롭게 만든 그 상품의 생각 중에 딱 한 개 정도만이 발전되고 가져와졌대. 마켓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아 알겠다 그러면 원래도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연구 보니까 이때 연구 보니까 11개의 신상품 중에서 딱 단지 한 개만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원래도 어려웠지만 지금 더 어떻게 된 거야? 더 어려워진 거지. 그러니까 챌린징. 납득되죠 여러분들? 계속 가볼게. 더욱더 최근에 연구인데 누가 한 거냐면 이 그룹이 한 거야. 요 회사래. 됐습니까? 길어 왜 이렇게 해. 여기까지. 됐어? 아무튼 최근에 연구가 보여주기를 96%의 모든 시도들, 혁신에 대한 시도들이 만족시켰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봐봐. 페일은 실패하다지. 그러면 매니지는 뭐야? 성공하다지. 됐어? 그럼 미트가 만나다가 아니라 그들의 회사의 타겟 레이트면은 목표가 되는 어떤 뭐 레이트면 비율이라든지 어떤 뭐 금액이 되겠지. 그럼 목표치를 갖다가 달성했을까? 달성 못했을까? 흐름을 봐봐. 최근의 연구가 보여줬습니다. 96%의 시도가 그들의 투자에 대해서 리턴할 그 보답받을 그 목표에 대해서 성공했어 못했어? 못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확신이 안 되면 밑에까지 읽어주긴 해야 돼. 근데 흐름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연구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면 밑에 읽어봅시다. 따라서 당신의 조직의 성장 목표를 만족시키는 것이 더 이상 상대적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확실히 못했다는 거 느껴지죠. 됐습니까? 어떤 단순한 문제가 아니냐면 몇 개의 스핀오프 하면 뭐 상품이라고 할게. 몇 개의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이미 성공한 상품으로부터 뭔가 몇 개의 파생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혹은 런칭, 출시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뭔가 되게 신나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건 단순한 게 아니야. 이제 어려워. 스토어 선반이 이미 오버플로잉, 가득 차 넘치는 거야. 뭘로? 수천 개의 상품으로. 그 다음에 서비스 그런 어떤 제공 상품으로. 그것이 컴팩트 경쟁하는데 뭐를 위해 경쟁할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 수백 개의 상품들 넘쳐나지.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들, 이것들이 뭐 하는 걸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경쟁하는 걸까? 아니면 무시받으려고 경쟁하는 걸까? 당연히 관심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attention 이렇게 골라주면 끝. 그러니까 글의 전반적으로 완전히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흐름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해당 문장을 정반, 보기 구성을 정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다음 그 해당 문장과 그 주변 문장의 연결 관계를 볼 수 있는지, 요것도 근데 풀 때 확신을 좀 가지려면 최대한 여기를 갖다가 빈칸처럼 보는 것도 괜찮아요. 확실하게 하려면. 그래서 fail인지 manage인지 어느 정도 흐름상은 알겠는데 fail 같은데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밑에 있는 문장까지 읽어보면서 확실하게 근거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라고요. 회사 목표를 만족시키는 게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게 계속 실패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를 잡아가지고 가면 훨씬 더 좋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빈칸 문제.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요. 봐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근거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글을 봤을 때 조금 글을 안 써도 됩니다. 글을 유기적으로 말 좀 어렵나? 글을 유기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봐봐, 연결사부터 찾을 건데 보시면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중간에 in the same way가 있단 말이야. in the same way. 그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얘가 similarly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됐어? 그러면은 얘는 앞에 있는 사항과 뒤에 있는 사항의 논리의 흐름이 같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게 예시 1이었으면은 여기 비슷한 예시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예시 2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therefore라는 연결사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주겠다는 거지. 됐어? 그럼 이렇게 글의 전반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우리가 배웠을 때 예시 앞 문장은 뭐였어? 주제였지. 그래가지고 이 빈칸 문장 정도가 주제가 되는 이런 흐름이구나. 그러면 예시가 이렇게 땅땅 나왔을 때 저번에도 했지만 예시가 두 개가 연결되면 이 예시끼리의 공통적인 성질이 있을 거라고요. 이 공통적인 성질이 주대야 왔다 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니까 여기서 근거를 잡을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주제와 연결시켜보자. 이거를 글을 읽기 전에 연결사를 보면서 꼭 적지 않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냥 해석에 의존해서 푸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됐니? 빈칸 문장이 앞부분에 있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읽으면서 지나갈게. 알겠죠? 파울로라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유명한 브라질 교육자래. 이 사람이 한때 뭐라고 했냐면 Reading the world, 세상을 읽는 것은 precede 선행하는데 뭐를 선행하냐면 단어를 읽는 것을 선행한대. 이 선행한다는 게 먼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읽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단어를 읽는 게 나중이다. 이런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서 단어를 본다는 거야. 됐습니까? 큰 걸 보고 작은 걸 본다는 건가? 아무튼 몰라. 아무튼 이것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됐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대. 여러분들 make sense of 잘 나오거든. 이해한다는 뜻이야. 이해하기 시작한대. 세상을,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대. 뭐에 의해서? 핀칸에 의해서. 그러면 타겟팅은 확실히 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나? 이해하니? 요거 아니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고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죠, 여러분들? 가볼게, 계속.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주제가 요거란 말이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지. 그거에 대한 예시를 갖다가 이렇게 베이비로 주고 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예시가 나올 텐데 요 예시의 공통점을 좀 끌어보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요 결론까지 가서 한번 찾아보자고. 됐습니까? 가볼게. This is why, that is why, it is why 하면은 따라서입니다. 따라서 아이는 부른대. 모든 남성을 daddy라고 부른대. 그렇군. 혹은 모든 동물들을 dog이라고 부른대. 어쩌라는 거지? 계속 읽어볼까? 만약에 애들이 만들 수 없다면, 이러한 연관성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러니까 모든 남자를 갖다가 daddy라고, 동물들을 갖다가 dog이라고, 이런 관계를 만들 수가 없으면 그들은 아마 희망도 없이 혼란스러워 할 거래. 어떠한 새로운 물체나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그들한테 우연히 오는 새로운 물체, 새로운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뭐라고 불러야 되지? 저 강아지는 뭐라고 불러야 되지? 저건 뭐라고 명칭해야 되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느낌이 좀 오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그게 뭔가 어떤 것을 통틀어가지고 뭘로 표현한다. 어떤 것을 통틀어가지고 뭘로 표현한다. 이런 게 없으면 혼란스럽다. 뭐 이런 느낌이야. 됐어? 잘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가보자. 모든 것들인데 당신이 읽는 모든 것들. 지금은 아기가 이름 붙이는 걸 예시로 준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예시냐면 이 읽을 때 이거 말하는 것 같아. 됐습니까? 소재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 거라고. 요게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대. 만약에 너가 뭐 하지 못한다면? 형성하지 못한다면? 관계, 어떤 연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비슷하죠? 못한다면? 못한다면. 뭐 사이에? 그것 사이에. 그것이라는 게 너가 읽는 거가 되겠지. 그리고 너가 이미 아는 것 사이에 뭐에 대해서? 특정한 주제나 세상에 대해서 일반적이 됐습니까? 어쨌든 간 이것도 뭔가 연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뭐 이해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 비슷하지. 여기도 연결관계를 갖다 만들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될 거고 여기도 연결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이해할 수 없을 거고. 됐습니까? 결론 봐봐. 너가 읽을 때 어떤 공부 목적으로 뭔가를 읽을 때 이것은 중요하대. 뭐가 중요하냐면 읽는 것이 systematically, 그러니까 systematically 하면은 medically 하면은 체계적으로 읽는 것은 중요하대. 그래서 너가 뭐 할 수 있대? 통합시킬 수 있대. 새로운 지식을, 너가 얻은 새로운 지식을 뭐와 연결시킬 수 있다? 너가 이미 아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 끝났죠, 그러면. 봐봐. 너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니? 나오죠, 여기. 통합시키는 건데 뭐를?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뭐랑 통합시키는 거야? 너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통합을 시키는 거야. 봐봐. 이 모든 남성은 새로운 정보 아니야. 그럼 daddy라고 내가 아는 개념으로 통합시키는 거고 동물들이 새로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아는 dog이라는 강아지로 통합시키는 거고. 됐어? 마찬가지죠. 너가 읽는 모든 것도 뭔가 연결관계가 있어야 돼. 뭐 사이에? 새로 들어오는 네가 읽는 것과 네가 이미 아는 것 사이에. 됐습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됐는데 처음에 예시를 하나 읽었을 때는 느낌은 오지만 정리가 안 되지만 여기까지 읽고 결론까지 보니까 아하 뭔지 알겠다. 새로운 것을 이미 아는 것과 통합시키는 그것을 그대로 넣어주면 끝.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1번은 글을 읽기 전에 연결사를 보고서 이 정도의 느낌을 가져갈 수 있냐. 선생님이 독해 때부터 수완까지 EBS까지 끌어가고 여기서 지금 파이널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계속 말하는 것이 글을 유기적으로 붙여서 일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얘기가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 딱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닿는 얘기가 아니거든. 나도 알아,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인 거 알아. 근데 계속해서 뭔가 문제를 뭔가 푸는 순간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아 이렇게 보라고 했지 라는 게 알고 있지만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본인의 그런 어떤 습관대로 간단 말이야. 이걸 조금이나마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문법이랑 독해는 다르거든. 문법은 안다 모른다가 명확하다고. 그러니까 모르다가 알면은 그걸 하게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약간 스며드는 그런 느낌 아니야.
처음에 내 방식대로 하다가 조금씩 뭔가 스며들게 해주는데 그걸 거부하는 순간 계속 본인의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안 좋아지는 거지 계속해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글을 볼 때 시키는 대로 이렇게 좀 보려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거 잡아가지고 주관식 만들고 보는 것까지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1번 linking words 단어를 연결시킨대 뭐 참고 문헌 같은데 연결시킨대 뭔 소리야. 2번 읽는데 그린 책을 크게 읽는데 이거 너무 터무니없지 않니 보기가? 이게 뭔 소리야? 친구를 만듦으로써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됨으로 친구 된 게 뭔 상관이야 이게 지금? Associating 연결시키는 건데 모르는 것을 뭐와 연결시킨다? 아는 것과 연결시킨다? 정확히 4번인 거 알겠죠 여러분들? 대화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역시나 아니고 됐어요. 4번 고르는 거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보기 전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를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 읽기 전에 연결사를 파악하면서 글의 구조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32번인데 요거는 어떨까? 약간 조금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근거를 딱 잡으려고 해봐라 라고 하면은 31번보다는 잘 안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빈칸 추론이잖아. 그치? 원래는 최대한 그 출제자가 근거를 주려고 해요. 근데 근거가 진짜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아예 근거가 없진 않지만 좀 추론의 부분이 들어가는 영역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최대한 이 지문을 활용해서 추론도 본인이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지문을 활용해서 추론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추론도 지문을 활용하자는 거야. 왜냐하면 지문을 근거해서 답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뭘 잡아야 될지 곤란할 때 최대한 지문을 활용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연결사가 중간에 있던 것 같은데냐? 여기서 흐름이 한번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면서 그럼 위에보다는 아래가 중요한 게 아닐까 여기부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위아래 문장의 연관성 같은 게 무조건 중요하겠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빈칸이 중후반부에 있으니까 빈칸 문장을 먼저 읽자고. 어린 디렉터가 becomes insecure 뭔가 되게 불안해하면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크루 멤버들 그 직원들 아니면 배우가 빈칸할지도 모른대. 그러면 일단은 요 프로페셔널 크루에 대한 행동을 갖다 말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 어떨지는 전혀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럼 이 행동이 이 친구 디렉터가 인시큐어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 정도만 보고 가자. 알겠죠? 볼게. 이점인데 전문가를 사용하는 이점은 명백하다고 하네. 좋아요. 전문가들은 가지고 있는데 경험을 가지고 있어. 주는 경험. 유용한 어떤 제안을 주는 경험 혹은 솔루션을 준대. 어디에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딜레마에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일을 빨리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믿을만하게 한대. 좋네. 그럼 결국에 프로페셔널스는 좋은 사람들이구나. 일할 때 도움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지. 그들은 전달하는데 그들이 말하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해줘.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면 하는 건가 봐. 그리고 그들은 거의 멍청한 블렌더 하면 큰 실수 이런 거예요. 실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뭐 하는 거야? 이 프로페셔널스를 찬양하는 글이야. 얘네들 일 잘해, 실수 안 해,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시즌드, 뭔가 양념이 된 베테랑이니까 경력이 좀 있는 베테랑들, 즉 예지 그냥. 얘네들이 뭔가 챌린지가 될 수 있대, 뭔가 문제점이 될 수 있대. 누구에게는? 디렉터인데 인 트레이닝이니까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트레이닝 속에 있는 요 감독, 신입 감독이 되겠죠. 신입 감독한테는 뭔가 문제점이 될 수도 있대. 왜냐면 많은 프로페셔널스들이 feel that 느끼기 때문이죠. 야, 나 전문가인데 말이야. 그들의 경험, 내 경험이 말이지 엑셀 초과하는 거야. 뭔가 우수한 거야. 뭐보다? 그런 어떤 인스팅트, 본능보다. 경험이 없는 이 초짜 디렉터의 어떤 그런 감각보다 야, 내 경험이 더 우수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입 감독이 기죽을 수 있겠지. 됐습니까? 이해돼? 응. 만약에 뉴비 신입 디렉터가 유지한다면
용기를, 그들의 뭐 신념에 대한 용기를 유지해. 그리고 전달한다면 아이디어를 분명하고 뭔가 확신 있게 전달해. 내가 신입이지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 그러면 전문가가 반응할 것이래. 뭐 함으로써? 팀플레이어가 됨으로써. 내가 혼자 하지 않고 팀플레이어가 됨으로써 반응할 거래. 어, 그렇구나. 만약에 이 신입 감독이 뭔가 불안해. 지금 봐봐. 위랑 지금 반대 내용이죠. 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불안해. 그러면 요 똑같은 전문가 애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봐보세요. 여러분들 글이 딱 여기까지만 써있다고 해보자. 여기까지만 딱 써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진짜 추론처럼 풀어보자고. 추론처럼. 그러면 봐봐. 여기서 만약에 뉴비 디렉터가 요 디렉터의 행동 자체가 어떠냐면 용기가 있어. 그들의 어떤 신념에 대한 용기가 있고 아이디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면은 됐어? 이 프로페셔널 애들이 어떻게 한다? Being a team player가 된다. 요거 아니야? 이해되니? 근데 지금 상황이 요 다음 문장부터 반대로 되는 거 알겠죠? 여기는 영 디렉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insecure 해져. 됐어? 그럼 얘랑 지금 반대 아니야? 얘랑 반대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 친구들도 어떻게 돼야 돼? 이 친구들도? 뭐랑 반대여야 돼? Being a team player란 말과 반대가 돼야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가 최대한 지문에서 근거를 찾지만 문장이 딱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론을 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지문을 활용해서 해줘야 돼. 그럼 글을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혼자서 멋대로 하기. 이거 아니야? 이렇게 써야지. 됐습니까? 그리고 뒤에 글이 있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글을 갖다가 찾아 쓰자고. 됐습니까? 봐봐.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개판인 경우에는 리더가 없는 프로젝트가, 그치? 얘가 지금 디렉터인데 디렉터가 힘이 없으니까 리더가 없는 프로젝트가 잃어버린데 그것의 루더, 모름 넘어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스타트 만들기 시작해.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다른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 각각의 지만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their own film이야. 이 말 보세요. their own film. 그들 자신의 영화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 말, 그들 자신의 영화와 지 혼자서 멋대로 한다. 요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눈으로 근거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요런 것들 넣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직면한 사람들한테 직면할 때 많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과 직면할 때 어린 디렉터가 유지해야 된대. 그리고 뭘 하냐면 유지해야 되는데 활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그 리더로 남아 있어야 된대요. 됐습니까? 아는 사람인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지. 모든 순간에서. 됐어? 그러면 우리가 빈칸에 대한 근거가 눈으로 안 보인다. 최대한 빈칸을 활용해서, 지문을 활용해서 근거를 쓰려고 해야 돼.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읽어보니까 여기 중에서 그나마 비슷한 말이 다른 영화를 만든다. 그들 자신의 영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랑 비슷한 맥락이겠군 이라고 확신이 들죠. 됐습니까? 빈칸 추론이기 때문에 약간 요즘의 트렌드가 정말 확실하게 요거를 딱 보고 답을 써 이렇게 주는 게 당연하지만 조금 그런 걸 부실하게 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최대한 그것도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답 봅시다. Make silly mistake. 갑자기 실수를 왜 하겠니? 그 친구들이 지금 뭐야? 요 프로페셔널들이 요 디렉터가 비리비리 할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실수해? 모르죠. 실수하지 않았지네. 트랩에 빠지는데 자기 모순, 자기가 모순데? 리더가 부실하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죠. 나온 적이 없잖아. 어떤 원동력을 잃어버린데 확장시킬 그들의 워킹 엑스퍼티즈, 직업, 일하는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확장시킬 원동력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지들만의 영화 만든다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해. Take matters. 일을 취하는데 어떤 문제를, 일을 갖고 오는데 그들의 핸드로 갖고 온대. 그들의 손 안으로 갖고 온대. 그럼 뭐야? 지가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call the shot 하면 뭐 상황을 통제한다. 이 정도가 돼. 지들이 일을 갖다가 지들 손으로 갖고 와서 멋대로 하고 그 다음 상황도 통제하려고 하고. 나쁘지 않네. 5번. 오로지 의존하는데 그들의 직관에 의존하는데.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는. 뭐 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리더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함이야? 아니지, 무시하잖아. 지들만의 영화 만들잖아.
그러니까 여기 aggressive reader's intention이 이상하지. 답은 그대로 4번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때 선생님이 조금씩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물론 어법 같은 경우에야 있는 그대로 풀지만 다른 것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지문을 바라보는 시각을 준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요 형태랑 비슷한 형태가 똑같이 쓰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슥 지나가지 말고 아 in the same way 있고 therefore 있으니까 지문을 이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뭔가 지문에서 근거를 찾기가 눈으로 보기가 힘들 때는 뭐 한다 최대한? 지문을 활용해서 지문에 있는 말과 붙여가지고 최대한 답을 쓰려고 하는구나. 그 와중에 눈으로 보이는 힌트가 있으면 요거 갖다가 같이 붙여주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본인이 딱 체화한다는 생각으로 습득한다는 생각으로 좀 이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2회차에서 다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